오늘은 한국 불교의 최대 명절인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코로나19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이 한 달 뒤로 연기된 가운데 서울 조계사 등 전국의 사찰에서는 오늘부터 한 달간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발원하는 기도 정진이 진행됩니다.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 강남 봉은사가 불법을 수호하는 상징으로 꼽히는 사천왕상을 새롭게 조성해 전법도량이자 역사문화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신행생활에 필요한 불교용품 판매점도 문을 열어 수익사업 다각화에도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산에서는 각 종단 대표들이 모여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공익 미디어 BBS 불교방송은 지난 30년간 불법 홍보에 크게 기여하며 불교의 대내외 역량을 한층 높여왔습니다. 불교의 대사회적 자비나눔과 소중한 자원인 전통문화를 알리는 일에도 BBS 불교방송이 앞장서달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청년으로 성장하기까진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역량 있는 방송인들의 뒷받침이 컸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밤의 창가에서를 비롯해 TV 포교의 새 지평을 열었던 법고대통의 지광스님 등 BBS를 빛냈던 역대 진행자들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에 보내드리는 BBS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 불교의 최대 명절인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은 한 달 뒤로 연기됐습니다. 대신 서울 조계사 등 전국의 사찰에서는 오늘부터 한 달간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발원하는 기도 정진이 진행됩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사찰들이 코로나19 극복을 발원하는 기도 정진에 들어갑니다. 이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국난 극복에 동참하고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윤달 4월 8일인 5월 30일로 미루고 한 달간의 기도 정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조계사 등 전국의 15,000여 개의 사찰들은 오늘 오전 부처님 오신 날 봉축과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제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조계사 입제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조계사 주지 지연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격한 방역 지침 속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제식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며 삼배를 올리는 봉축 예경으로 시작돼 사부대중들이 서원회 등을 올립니다. 이어 원행스님의 입제법어 이후 약사 여러경 독경과 정근, 지연스님의 축원과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의 발언문 낭독 등이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발언하게 됩니다. 원행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고 당부할 예정입니다. 윤달에 있어서 4월 초파일에 이제 윤달에 있기 때문에 그 윤달은 어쨌든 우리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보너스 받는 달이잖아요. 네, 보시하는 날, 수행하는 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한 달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계사에서 열리는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정진 입제식 행사는 BBS 불교방송의 TV와 라디오를 통해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 강남 봉은사가 불법을 수호하는 상징으로 꼽히는 사천왕상을 새롭게 조성해 전법도량이자 역사문화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신행생활에 필요한 불교용품 판매점도 문을 열어 수익사업 다각화에도 본격 나섰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불가를 지키는 상징으로 꼽혀온 사천왕상이 전통사찰 일주문에서 불자들을 맞이합니다. 손에 칼과 창을 든 채 사찰을 외호하는 이들의 웅장한 모습은 불자들의 마음에 절로 신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강렬하고 호탕한 인상에 높이 5m에 이르는 당당한 풍채까지 더해져 그 위엄을 더합니다. 강남 봉은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천왕상 점안식을 열고 새롭게 조성된 사천왕상을 모시는 복장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봉은사는 기존 사천왕상의 경우 부식이 심하고 사찰 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왜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사천왕상 조성불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사천왕으로서의 그 힘을 더욱 발휘하고 또 새로운 개헌이 원활히 잘 돼서 봉은사를 물론 또 봉은사 신도님들을 외우하는데 아마 사천왕의 큰 힘을 더 발휘하지 않겠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직접 증명법사로 나서 불사의 원만 회향을 축하하고 코로나 사태로 움츠러든 불자들의 신행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사천왕은 하늘나라가 28천이 있는데 그 28천 중에 첫 번째 하늘나라가 바로 사왕천입니다.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하늘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지면은. 이와 함께 봉은사는 불교용품 판매점 설혜원의 새 단장을 마치고 불자와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신행생활에 필요한 용품 등을 판매하는 이곳에서 다양한 수익 사업을 전개해 시주에 의존해오던 사찰 수익의 다각화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설혜원 개원을 계기로 도심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으로 봉은사의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한 봉은 역사공원 조성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봉은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입니다. 좋은 기운과 좋은 인연들이 만나고 모여서 인연 회합을 이루는 설혜원, 봉은사 첫 관문에서 만나는 불향 가득한 또 다른 도교사 우리 설혜원. 봉은사는 이번 불사를 계기로 도심 속 천년고찰로서의 사격을 갖추면서 신행 활성화를 위한 여건도 더욱 충실하게 구축했다는 평가입니다. BBS 뉴스 류계한입니다.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대표적인 대승불교 경전인 화엄경을 알기 쉽게 풀이한 화엄경 소초 한글 완역본을 종단에 기증했습니다. 수진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화엄경 소초 한글 완역본 전체 100권 가운데 1차 분으로 청량국사 화엄경 소초 화엄현담 10권을 우선 전달했습니다. 중국 당대 스님인 청량국사 진관 스님이 쓴 화엄경 소초는 대승과 소승의 경전, 유가와 노장 사상을 넘나드는 상세한 해설로 최고의 화엄경 주석서로 수진 스님은 지난 2006년 1월 주석서 번역에 착수했고 10년 7개월 만에 총 10만 매 분량의 완역 원고를 탈고해 책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살아 숨쉬는 이 대한민국에 또 어떻게 보면 인문학의 어떤 그 큰 수미상과 같은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고 또 좀 더 가까이 접근하면 이 우리 한국 불교 특히 우리 종단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화엄경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최초로 설한 말씀인데 그걸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전적들이 없죠. 이에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수진 스님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작업한 역작을 보시해줘 감사하다며 중앙종무기관의 교역직 스님들이 읽도록 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산에서는 각 종단 대표들이 모여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봉축 행사가 축소되고 연기됐지만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는 더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중심 서면에 위치한 송상현 광장에 독경이 울려 퍼집니다. 묵념을 시작으로 조촐하게 마련된 제단에는 흰 국화가 놓여지고 각 종교별 추모 의식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전 세계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가 전국 처음으로 부산 종교인 평화회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위령제는 불교를 비롯해 기독교, 천도교, 원불교, 성공회 등 부산 지역 5개 종단 대표들이 참석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불의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사 한번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장례 한번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들 정견 평화회의 5대 종교가 합동 위령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축소되거나 연기됐지만 이번 합동 위령제는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이 앞서 지난 28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봉축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어둠이 드리우고 60여 개의 대형 장엄등이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자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얼굴에는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올해 연등 축제가 한 달 연기되고 연등 행진도 취소하는 대신 스님과 신도들이 다음 달 27일까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저녁 예불을 현장에서 릴레이로 봉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이 시기에 봉축탑의 불을 밝히며 빛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불빛이 모든 이들에게 다와 아픔이 치유되고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올해 부산 지역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는 축제 형식보다는 국가적 재난 극복에 동참하는 부산 불교계의 힘을 보여주는 행사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공익 미디어 BBS 불교방송은 지난 30년간 불법 홍보에 크게 기여하며 불교의 대내외 역량을 한층 높여왔는데요. 불교의 대사회적 자비 나눔과 소중한 자원인 전통 문화를 알리는 일에도 BBS 불교방송이 앞장서달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개국 30주년 기획보도 8번째 순서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포용과 자비의 상징인 한국 불교는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사회복지의 저변을 넓혀가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여기엔 부처님 마음을 널리 알리는 방송의 공익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불교 방송이 벌써 30주년이 되었다고 하니 무척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에 복지재단 역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불교 방송과 함께 사부대중에게 더욱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전하는 단체로 성장하겠습니다. 민족문화유산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는 전통문화를 굳건히 지키면서 21세기 정신문화를 이끌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보문화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접목해 경쟁력을 한층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전 세계 500만 명이 주목하는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을 통한 한국 불교의 정신과 가치도 BBS 불교 방송이 있어 더 널리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와 우울감 시달린 요즘 특히 BBS 불교 방송의 대국민적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BBS가 공익적 역할을 하는 공중파 방송 매체로서 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이제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 상황. 이런 측면에서 BBS 후원조직 만공회 등 재원 마련의 중요성은 한층 크게 다가옵니다. 좀 더 후원에 의지하지 말고 새로운 어떤 자립할 수 있는 일단은 경제적인 자립이 돼야 정도 중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들을 좀 개발했습니다. BBS가 개국 30주년을 맞은 이때 시청자와 청취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좋은 방송을 만들어야 됩니다. 흥금을 울리는 방송, 가슴을 뭔가 흔드는 방송, 그런 방송 가운데 뭔가 후원자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뭔가 도움이 많이 답지할 것이고 방송을 하신 스님들도
그 점에 유념하시고 당국자들도 마찬가지고. BBS 불교방송은 개국 30주년을 맞아 현대인들의 마음에 안정과 치유를 제공하고 불교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불교 콘텐츠 개발에 더 애써간다는 방침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과 BBS 불교방송 개국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조계종 종정 진재법원 대종사와의 특별 대담이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BBS 개국 30주년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예하 특별 대담 부처님의 지혜에서 길을 찾다는 BBS TV를 통해 오늘 오전 9시, 내일 낮 12시 30분과 저녁 8시 30분, 모레인 2일 오후 3시 30분에 각각 방송됩니다. 이번 특별대담의 진행은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이 맡았고 내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라디오로도 방송돼 부처님 오신 날과 BBS 불교방송 개국 30주년을 맞은 시청자들에게 더욱 뜻깊은 시간을 선사할 걸로 보입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BBS 불교방송의 개국 30주년을 축하하며 방송포교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임원진 스님들은 마포 BBS 불교방송 본사에서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에게 500만 원의 BBS 불교방송 축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 현중 스님은 불교방송의 발전이 한국 불교의 발전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방송포교를 위해 더욱더 전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방송포교를 널리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불교방송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선재 불교방송 사장은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에 감사를 표하며 하반기에 코로나19가 극복된다면 여러 외부 손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청년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역량 있는 방송인들의 뒷받침이 컸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밤의 창가에서를 비롯해 TV 포교의 새 지평을 열었던 지광 스님의 법고대통까지 인기를 끈 프로그램과 진행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BBS를 빛냈던 역대 진행자들을 모아봤습니다. 뉴욕의 101.9이라고 하는 재즈곡들만 틀어주는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101.9MHz죠. 제 불교 방송도 101.9MHz죠. 그래서 되게 반가워서 들었더니 정말 좋은 곡들만 틀어주더군요. 90년대 라디오 전성시대를 추억하는데 영원한 가객 고 김광석 씨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청춘에 안고 있는 삶의 고뇌와 고민들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김광석 씨를 바라보던 한 신인 가수는 훗날 108가요의 진행자로 바통을 이어봤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불교방송국 이 FM 스튜디오는 신인 가수일 때 그 좋아하던 선배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처음 왔던 말하자면 방송의 첫 데뷔를 했던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 그 자리에 밤시간이 아닌 낮 12시에 제가 앉아서 제 이름을 걸고 진행을 한다는 게 저에게는 더할 수 없는 큰 영광이었죠. 네. 고 손창호, 고 길은정, 이선우, 황승환, 문세윤 등 내노라 하는 연예인들의 이름을 올린 108가요. 108 번뇌에서 따온 만큼 청취자와 공감하는 시간으로 빛났습니다. 함께 그 시간을 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방 안에서 듣는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는 그 몇 년간의 시간이 이렇게 말하면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덕을 쌓는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부침이 심한 방송가에서 30년 동안 출근길을 지켜온 아침 저널 박계동, 김한길, 김재원 등 전 현직 정치인들도 마이크를 잡아 국회의원 산실로도 꼽힙니다. IMF 당시에는 무보수로 나선 진행자 덕분에 시사 프로 중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온 국민들이 이제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을 위로해 줄 수 있냐 해서 만든 게 아침 저녁의 경제 방송이었습니다. 시대가 시대여서 그런지 많은 청취자들이
거리를 들었고 또 많이 도움을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시작한 TV에서는 단연코 법고 대통이 돋보입니다. 지광 스님의 법문은 종교를 떠나 모두를 품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독교 신자건 불교 신자건 카톨릭 신자건 무슨 종교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마음은 다 있거든. 하나의 마음, 하나의 세계, 그걸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법고 대통을 시종일관 계속 갔던 건 뭐냐면 그런 마음으로 우린 하나다. 종교에 상관없다. 그게 맞거든데 뭐 성경 얘기도 읊어대고. BBS를 향해선 30년을 동행한 대중들을 감동의 미래까지 이끌도록 당부합니다. 불교 방송 거룩한 방송이라 BBS는. 이 BBS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방송을 한 사람들 그걸 알아야 돼. 일반 대중들에게 성불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고 뭔가 인도자다. 거룩함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그 정말로 천병이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열심히 좀 일했으면 감사하겠다. 이 밖에 BBS 진행자들의 헌신과 활약은 지상파 방송의 치열한 경쟁 속에 BBS가 당당히 한자리를 꿰찰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해양 문명 중심의 사관으로 제주를 조명해보는 기획 전시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기획 전시를 그제 온라인 개막을 시작으로 오는 7월 5일까지 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엽니다. 강원 영월군이 조선 6대왕 단종의 얼굴을 그린 어진을 표준 영정으로 제작합니다. 당초 영월군은 올해 단종 문화재 기간 단종 역사관에서 단종 어진 봉안식을 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관련 행사가 취소돼 어진 제작을 9월로 연기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산하 아세안문화원은 아세안의 빛, 하나의 공동체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문화원과 아시아문화원 간 3월 업무 협약 후 첫 협력 전시로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 사일로랩이 빛, 물, 소리를 결합해 아시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은 비록 한 달 뒤로 미뤄졌지만 모두의 행복을 염원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4월 30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